오늘의 요리 칠리 새우 덮밥과 토마토 겉절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칠리 새우 덮밥은 먼저 새우살에 청주, 소금을 넣어 밑간해주세요. 쪽파는 송송 썰다가 나머지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양파는 채 썰고 마늘은 칼등으로 으깬 뒤 굵게 다져주세요. 고춧가루, 토마토 케첩, 매실청, 식초, 간장, 물, 설탕, 후춧가루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 볶다가 양파를 볶아주세요. 여기에 밑간한 새우살을 넣어 볶다가 소스를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남은 쪽파를 넣은 뒤 버터, 후춧가루를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밥, 칠리 새우를 담은 뒤 송송 썬 쪽파를 뿌려주면 칠리 새우 덮밥 완성! 토마토 겉절이는 우선 토마토는 4등분해서 꼭지를 제거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부추는 먹기 좋은 길이로 송송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매실청, 까나리 액젓, 식초, 간장, 설탕, 통깨,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토마토, 양파, 부추에 양념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면 토마토 겉절이 완성! 오늘의 요리 칠리 새우 덮밥과 토마토 겉절이로 푸짐한 한 끼를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맛도 굿! 영양도 굿!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배추 당면찜과 먹을수록 고소한 배추전! 기대 많이 해주세요!